잡아요. 보물을 내게 맡겨요. 정오에 만나는 음악 뉴스쇼 뉴스 FM 진미선입니다. 정오에 만나는 음악 뉴스쇼 뉴스FM 진미선입니다. 3부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 첫 곡으로 이 노래 난리죠. 아이와 김창완 씨가 함께 부른 너의 의미 듣고 왔습니다. 자, 3, 4부에는 여러분께 예고한 대로 특별 게스트가 있습니다. 나 같은 건 없는 건가요의 추가열 씨가 오늘 또 신곡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곳 YTR 라디오에서 노래 내고 처음으로 이렇게 노래 함께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또 어마어마한 라이브가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4부에도 여러분의 퀴즈 정답은 계속 받고 있어요. 오늘의 퀴즈는 바느질 할 때 손가락에 끼는 두꺼운 천입니다. 제가 퀴즈를 이제 저희가 준비하면서 남성분들은 잘 모르지 않을까, 또 바느질 안 하는 사람들은 생소하지 않을까 했는데 예상외로 문자가 어마어마하게 왔고 추억담이 진짜 많아요. 8265번님은 우리 아내는 이것을 끼고 삽니다. 힘들어도 내색 한번 하지 않는 사람이네요. 늘 미안하고 우리 각시 사랑해 라고 하신 분도 있고, 7992번님은 별명이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아프고 힘들고 안 좋은 거는 제가 먼저 전부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위에 그때 그 모든 일로 인해서 항상 사람들이 많네요. 특히 고마워했던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셨는데, 의외였던 게 저는 별명이 오늘의 정답이라고 해서 뭐 레온 같은 비니 모자를 좀 많이 끼고 다니시나? 아니면 성냥개비라는 별명처럼 좀 머리가 좀 크신가 했는데 이렇게 깊은 뜻이 있을 줄이야. 그리고 3967번님은 손가락에 끼워먹던 꽃갈 모양의 과자가 오늘 생각이 난다고 그런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도 정답하시면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실 수 있고요, YTN 라디오 앱 YES 어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추가열 씨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뭐 듣고 싶은 노래라든지 궁금하신 점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자, 오늘 문자 보내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 소개하겠습니다. 피부 본연의 아름다운 동의한방 다나안에서 남성 화장품 유련 2종 세트, 그의 최고의 뉴스에 관한 이야기 퓰리처상 사진전 4인 가족권 드리고 있고요. 유쾌한 할아버지의 댄스 도전기를 통해 꿈에 대한 이야기를 진솔하고도 즐겁게 풀어나가는 쉬운 뮤지컬 꽃보다 댄싱할 배,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클래식 음악책 클래식 음악의 종말과 권력을 추구한 위대한 지휘자들의 이야기 거장신화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당첨자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끝날 때 발표하니까요. 중간중간에 계속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하는 말씀 듣고 바로 추가열 씨 만나보죠. 오늘처럼 더울 땐 시냇물처럼 맑고 시원한 목소리. 손발 시린 겨울은 오리털 이불 같은 포근한 목소리. 지칠 땐 힘을 주고 좋을 땐 더 기분 좋게 해주시죠. 최강의 힐링 보이스 수요일에 만난 남자 추가열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추가열입니다. 저희가 추가열 씨를 네. 섭외했다고 하니까 네. 스태프들이 더 난리였어요. 다 아는 분이시라서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아니, 들어본 라이브 중에서 네. 가장 좋았다고. 아유,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처음 오신 게 아니죠. 네. 서울역 쪽 있을 때 그쪽 네. 그때 왔었어요. 근데 이렇게 사옥이 옮겨지고 나서 와,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많이 달라졌나요? 네. 달라진 정도가 아니라 정말 네, 저 여기서 매일 근무하고 싶네요. 아, 예전에 좀 저희가 분위기가 좀 칙칙하고 좀 서울역이 그러긴 했죠. 아니요, 그거 꼭 그렇지는 않았고요. 네. 오늘 그 저희가 사실은 두 번째 손님이에요. 저희가 새로 개편한 프로그램이라서 네. 첫 번째 손님으로는 국립발레단의 강수진 예술감독님이 한번 네. 오셨었고, 가수 손님은 처음이라 라이브를 감사합니다. 못 들려드렸었거든요. 오늘 네. 드디어 들려드릴 수 있겠다. 고맙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지금 앞에서 퀴즈를 잠시 드려놨어요. 퀴즈 앞서서 같이 들으셨는데 혹시 정답? 아, 저는 알죠. 당연하시죠? 저는 제가 직접 했으니까 바느질을. 아, 정말요? 네, 당연하죠. 예, 저는 그 사형제 중에 셋째로 태어나서 네. 약간 딸로릇을 했어요. 아. 그래서 그거를 끼고. 아, 그것까지 끼고 했죠. 다 갖춰서 이렇게 하시는 편이시군요. 어머니가 하는 걸 따라서 했으니까. 그리고 바늘이요. 작은 것도 있지만 좀 큰 바늘이 있어요. 이불 꿰맬 때는 큰 것이잖아요. 그때는 좀 더 필요하죠. 아무래도.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네. 저희 세대가 굉장히 다양해서 젊은 층도 많이 듣거든요. 네. 모르시는 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좀 힌트를. 야, 이거는 정말 거네요. 그 젊은 세대를 위해서 힌트를 애매한 거지. 주기가 너무 직접적인 거 아닌다 하면 참 애매한데. 아니면 좀 네. 그 추억을 좀 팍팍 긁을 수 있는 뭐 힌트라든지. 제가 그 큐시트 상에는 네? 기타를 치면서 네? 저희가 미리 부탁드려놨거든요. 네. 그 제가 이게 힌트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튼 다 알고 계신 거지만 어머니 손가락 아프시면 안 돼요. 어머니 이거 끼시고 바느질 하세요. 가죽으로 만들고 곶갈 모양 같은 것,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 근데, 아니, 이거를 이렇게 해도 될까요? 지금 저희가 오자마자 부탁드린 거라서 미리 준비하실 시간이 없으셨을 텐데 이거 어떻게 그냥 하는 거죠 뭐. 예. 밖에서 막 박수 치고 막 손가락. 근데 직접적인 아마 그 퀴즈는 안 됐을 거예요. 힌트가 안 됐을 거예요. 아마 더 어려워지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근데 정답 아시는 분들은 더 감성에 젖으셨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시간 되는 대로 저희가 라이브 오늘 최대로 많이 모셨으니까 요청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도 뭐 신청곡 있으시면 보내주셔도 좋고요. 네, 오늘 안 하고 갈 수 없는 이야기가 신곡을 내셨어요.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요 노래 처음 이제 제가 통기타를 치면서 살아온 지가 벌써 음악한 지는 30년 됐는데 그중에 많은 부분을 기타를 들고 노래했죠. 근데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하고 싶었어요. 욕심이 너무 많아요, 제가. 맞아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다양한. 네네. 근데 심지어 5살 때부터 들었던 음악이, 알뜰한 당신을 부르셨던 황금심 여사님의 음악을 듣고 자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서가 이미자 선생님의 음악을 들어도 되게, 막 너무 따뜻하게 다가오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나중에 크면은 나 정말 전통음악, 한국의 그런 트롯음악 한번 해야지 했는데 요번에 이제 뭐 좀 가볍게 건드렸어요. 조금 깊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 완전 트롯이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기타로 할 수 있는 좀 가벼운 느낌의 세미 트롯 정도의 음악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노래를 지금은 했지만 아마 조만간에 또 조금 더 진한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어른들도 좋아하고 향수에 젖는 분들이 있다면 충분히 공감할 만한 음악을 또 들고 나오려고 하는데요. 일단 네. 잠깐만요라는 싱글 앨범을 지금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트로트를 도전하셨다는 게 굉장히 새롭고 또 어릴 적에 그렇게 항상 들어왔고 하고 싶었던 음악이다. 맞아요. 네.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생존해 계시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네. 어머니가 들을 만한 음악을 아들의 목소리로 들려드리고 싶어서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혹시 옛날 노래 중에서 듣고 싶으신 거 뭐 있어요? 했더니 그닥 많이는 없으신데 그냥 네가 부르는 건 다 좋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 그럼 엄마 제가 이미자 선생님, 남진 선생님, 나훈아 선생님의 노래를 통기타로 해서 CD를 한번 만들어서 엄마 드릴게요. 이렇게 약속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계기도 이렇게 제가 도전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의외였는데 딱 해결이 되네요. 왜 이걸 만드셨는지. 네. 근데 제목이 잠깐만요잖아요. 네. 요로 끝나는 제목을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겸손하니까. 나 같은 건 없는 건가요? 행복해요. 잠깐만요. 참 부드러운 말투가 참 잘 어울리네요. 겸손하시니까 본인 입으로 말씀하셨지만 아니에요. 겸손하셔서. 아니요. 농담이고요. 네. 그냥 어떻게 요자를 붙이게 된 진짜 직접적인 이유는
제가 여태 곡을 만들면서 남자를 생각, 그러니까 남자의 입장에서 곡을 만든 게 한 곡도 없어요. 제가 스스로 여성의 입장이 돼서 헤어졌을 때 과연 여자들의 입장이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요자의 형태로 됐었어요. 아, 묘하게도요. 그리고 그런 정서가 저에게도 있다는 게 참 가끔 놀라. 목소리 때문이라기보다는 제가 약간 네. 목소리가 내시 이방 목소리이긴 하지만 그런데도 그런데 여튼 제 감성 속에 분명히 그 여성을 이해할 수 있는 감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제가 딸노릇하면서 있었던 것 같아요. 바느질 하면서 아버지를 위해서 밥상을 차려드리면서. 이렇게 하면서 오늘 또 퀴즈랑 한번 이렇게 엮어주시는 댄스가. 이제 그러면 신곡을 들어볼 텐데 그 전에 네. 잠깐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둬서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그냥 이 노래는요. 그냥 뭐 가사가 잠깐만요. 신뢰할게요. 요 두 소절인데요. 네. 왜 신뢰하려고 하지? 하다 보면 뒤에 이제 내 사랑하는 사람이 길을 잃어서 나를 데리고 가는 걸 잊어버렸었나 봐요. 그걸 좀 그 길을 찾아주실래요? 그 사람한테 가는 길을 좀 찾아주세요. 하는 내용이라서 그야말로 맨 앞부분 잠깐만요. 신뢰할게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으시면 되고 나머지는 네. 그냥 그림을 그리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한번 쫙 떠올려 보면서 추가열 씨의 신곡 잠깐만요. 청해 듣겠습니다. 잠깐만요, 신뢰할게요. 내가 길을 잃어서 그런데요. 내 사랑에게 갈 수 있는 길 아시면 가르쳐주세요. 내 옆에 있던 사람 나만을 사랑해주던 내 옆에 있던 사람 어느 쪽으로 갔나요? 내 사랑 나를 데리고 가는 걸 잊으셨나 봐요. 나 어떡하라고 당신 없이 못 사는 말을 자르면서 어디로 떠나셨나요? 길을 잃어서 그런데요. 내 사랑에게 갈 수 있는 길 아시면 가르쳐주세요. 내 옆에 있던 사람 나만을 사랑해주던 내 옆에 있던 사람 어느 쪽으로 갔나요? 내 사랑 나를 데리고 가는 걸 잊으셨나 봐요. 난 어떡하라고 당신 없이 못 사는 나를 잘 알면서 어디로 떠나셨나요? 내 사랑 나를 데리고 가는 걸 잊으셨나 봐요. 난 어떡하라고 당신 없이 못 사는 나를 찾으면서 어디로 떠나셨나요? 당신 없이 못 사는 나를 찾으면서 어디로 떠나셨나요? 어디로 떠나셨나요? 네, 이렇게 해서 뉴스앤뮤직 진미선입니다. 추가열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추가열 씨 잠깐만요 듣고 저라는 말씀까지 듣고 왔는데 그 트로트라고 해도 추가열 씨만의 트로트인 것 같아요. 왠지 뭔가 정말 잠깐만요 하는 느낌이 상냥하고 좀 소곤소곤하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 꺾기? 예. 트로트는 보통 꺾기 생각하는데 네. 그건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꺾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인데요. 트롯을
꺾는다라는 거는 사실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예전에 이미자 선생님 세대의 정통적인 트롯을 들으면 꺾은 느낌이 아니고 그냥 물 흐르듯이 흘러갔거든요. 그게 간드러진다라는 표현이 훨씬 더 맞아요. 아,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우리 조금 젊은 트롯 가수분들이 그거를 일부러 좀 꺾는 성향이 없지 않아서 그 부분은 약간은 조금은 지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네. 그냥 음이 흘러가는 대로 가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훨씬 들을 때도 조금 부담스럽지 않고, 그러니까 보통 그냥 편안하게 가도 되는데 그걸 많이 꺾으려고 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전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가끔 프로듀서 하는 그런 가수들 있어요. 뭐 트롯 곡을 제가 몇 곡을 썼었거든요. 금잔디라는 네. 가수의 일편단심, 오라버니 이런 노래를 하면서 그 친구 노래를 디렉터 할 때도 꺾지 않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오히려 꺾지 않다 보니까 자주 들어도 질리지 않는 그런 부담스럽지 않고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5946번님이 소리 예쁜 분이 오셨네요. 반갑습니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0711번님 네. 추가열 씨와 저는 공통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 예, 들어볼게요. 잘생기고 노래 잘하는 건 기본이고요. 본인이 잘생겼다는 네. 얘기시군요. 저희 청취자분들은 네. 이렇게 스스로 자신감이 넘치세요. 어, 예. 네. 생일도 똑같다고 하세요, 근데. 어, 생일이? 7월 11일이시죠? 아, 예, 그게 사실 잘못된 정보였습니다. 아, 전 12월 14일인데, 그게 인터넷에서는 네. 그렇게 7월 달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틀음이 생일이라서 축하 이렇게 박수 쳐드리려고 했더니. 아, 제가 또 너무 솔직해서 좀 탈이긴 한데, 조만간에 네. 그 포털 사이트에 있는 정보를 좀 바로 그 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이 필요하겠네요, 정말. 5865번님은 배드민턴 코치시래요. 추가열 씨, 이 배드민턴장에서 봤는데 완전히 인기 많으시다고. 아, 예, 코치님 혹시 저를 가르쳐준 코치님이시라면 정말 너무 반갑습니다. 예, 정말로. 운동 좋아하시나 봐요. 네, 제가 지금 배드민턴 한지는 한 4년 됐고요. 네. 그 배드민턴이 정말 격렬한 운동이에요. 예. 한 5분 정도만 전혀 하지 않았던 분이 5분 정도를 풀타임으로 뛰기가 참 쉽지 않아요. 계속 뛰어다니면서 그 조그마한 코트장에서 예. 왠지 그 셔틀콕이 굉장히 깃털처럼 가볍고 너무, 네. 해서 정말 재밌는 운동입니다. 그러시구나. 배드민턴을 좋아하시는구나. 네. 그 저희 청취자들이 20, 30대부터 뭐 70대까지 연령층이 굉장히 다양해서 네. 이 성인가요 도전하신 김에 뭐 앞서서도 이미자 선생님 말씀도 하셨고 했는데 저희 어르신들이 좋아할 만한 옛 노래 뭐 정식 라이브는 아니더라도 아, 좀 부탁드릴까요? 옛날 노래 예전 노래 해당 비고 치는 섬만 종가 선생님 19살 성색시나 순정을 바쳐 사랑한 그 이름은 종각 선생님 서울 이 노래는 선마을 선생님이라는 네. 그런 노래가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그대 내 곁에 선 순간 그 눈빛이 너무 좋아 어제는 울었지만 오늘은 당신 때문에 못 갈 거야 얼굴도 아니 맛도 아니하니 부드러운 사랑만이 필요했어요 지나간 세월 모두 잊어버리게 당신 없인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없어요
현재 심수봉 씨 네. 노래를 전해드렸습니다. 말이 떨어지기도 무섭게 준비했습니다. 두 곡을 아 그러신가요? 항상 준비돼 있으시죠, 뭐. 근데 사실 이 스튜디오가 정말 네. 뉴스만 하는 건조하고 정말 메말라 있는 곳인데 이런 방송이 가능하군요. 전 뉴스도 노래하면서 네. 하면 어떨까요? 아하. 아, 저희 청취자들은 제가 노래하는 거 싫어하세요. 제가 몇 번 불렀더니 금지라고 보내셨더라고요. 노래 금지 이렇게. 그래서 노래 안 합니다. 저는. 추가시하면 저는 이 네. 아까 그 잘못된 정보가 하나 있긴 했지만 소속사가 네. SM 엔터테인먼트로 네, 네. 되어 있어요. 네. SM 이수만 회장과 인연이 있어 있다고. 네 맞습니다. 네. 그 이수만 회장님이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14년 전인데. 나 같은 건 없는 건가요를 처음 듣고서 네. 기립박수를 보내주셨어요. 네. 그러면서 야, 이 노래는 진짜 100만장짜리 앨범이다. 왜 아직 발표하지 않았냐고 해서 정말 기회가 없었고 무명 가수로서 쉽지 않았습니다 했더니 기회를 주시겠다 해서 SM 소속 가수가 바로 됐죠. 그래서 제가 이제 H.O.T가 되는 줄 알았죠, 그때는. 네. 근데, 음악의 파급 효과는, 그분, 우리 그런 아이돌 그룹 부럽지 않게 정말 노래가 알려졌던 것 같아요, 당시에. 그래서 너무 행복했었고, 그리고 참 감사한 거는 이수만 회장님이 좀, 되게 살갑게 저를 많이 챙겨주셨어요. 본인 자체가 기타, 통기타 네네. 그룹이었던 4월과 5월 출신이었으니까 아무래도 통기타 치는 후배에게 각별한 애정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심지어 제 이름이 원래 추은열이에요. 은행은자. 근데, 은열을 발음을 하다 보니 추은열로 발음을 자꾸 해서 어감이 안 좋다. 열이 추운 열 식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아, 가열시켜라 해서 아~ 이름도 직접 만드신 이름이고요. 그래서 가열이로 부르신 거군요. 네네. 그러니까 뭐 지금 SM의 유일한 포크 가수 이제는 네. 트로트까지 하시는 네. 엑소 뭐 같은 소속사이신 거잖아요. 참. 재미난 거는 네. 저희가 이제 잠실 주경기장에서 2년에 한 번씩 SM타운 콘서트도 막 하고 네네네. 해요. 저도 초대받아서 네. 앞부분에 제가 노래하거든요. 근데 3만 명 정도 모입니다. 정말 해외에서 팬들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3만 명이 그 경기장에서 소리를 지르면요. 정말 귀가 나중에 잠잘 때도 이명이 들릴 정도예요. 근데 제가 출연하면 그 3만 명이 일순간 조용합니다. 아니, 노래에 기 그것도 놀라운 거죠. 전 참 재주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재미난 거는 슈퍼주니어 네. 성민 군하고 같이 듀엣을 하면은 네. 제가 1절하고 성민 씨가 이제 머리카락을 살짝만, 머리카락만 보였는데도 3만 명이 갑자기 와! 하지만 저는 네. 4, 5, 60대의 우리 탄탄한 그, 네, 주부님들과 네, 형님들 정말 그분들의 박수가 더 감사합니다.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이걸 제가 말씀을 왜 드렸냐면 요즘 정말 TV 오디션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네, 맞죠. 직접 프로듀싱도 하신다고 하니까 네.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수 열풍에 휩싸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사실 무명 세월이 되게 길었던 아주 많이 길었던 사람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런 제도는 정말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발돋움하기 어려웠던 이런 이를테면 제도권이죠. 그냥 프로들만 활동할 수 있었던 공간에 꿈은 있으나 기회가 없었던 사람한테 기회를 준다는 건 정말 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돼요. 하지만 아예 음악이 탄탄하지 않거나 그냥 그 어떤 하늘이 준 어떤 하나의 제조 하나만 믿고 그렇게 한다는 건 조금 무리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내면을 보다 보니까 그래도 10년 이상씩은 무명세월로 보냈던 가수들 네. 또 그런 내공이 어느 정도 쌓였지만 기회가 없었던 가수들에게는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은 저는 정말 잘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정말 기회 차원에서. 네. 기회 차원에서는 참 좋지 않았을나 생각을 합니다. 그 SM 이수만 회장님을 만나고 나서 기립박수를 받고 무명 시절을 끝낸 네. 나 같은 건 없는 건가요? 그 명곡을 듣지 아니할 수 없죠. 그럴까요? 네,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대였던 나가 나요 다시 또 볼 수 없 분인 나의
발붙하기 있어요. 이렇게 떠날 거라면 가슴 속에도 내 맘 맞춰도 그대가 가 치시네요. 혹시나도 제 마이크를 타고 잡음이 들어가면 어쩌나 종이 하나 막 손을 바들바들 걸리면서 감사합니다. 추가열 씨의 불멸의 히트곡 나 같은 건 없는 건가요 들었습니다. 벌써 14년이 됐어요 이 노래가요. 그렇게나 됐군요. 네. 그리고 처음에 나왔을 때 2개월 만에 제주도까지 이 노래가 막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알고 네. 전화를 줄 때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때는 경험이 없어서 아 노래 내면 다 이런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노래 내면 다 그런 거구나 라고 믿고 2집 내고 3집 내고 4집 내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노래가 한 곡이 제대로 가수와 맞는 노래 나오는 게 네. 결코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때 다시 한번 느꼈어요.
9692번님이 기타 소리 정말 아름답고 듣기 좋습니다 라고 하셨고, 7835번님은 추가열 씨 목소리는 은쟁반에 굴러가는 것 같아요. 아이고. 라고 하시면서 바느질도 하셨다는 면에도 네. 새삼 놀라시는 분도 있고, 0457번님은 아까 선마을 선생님 부르셨잖아요. 네. 듣다가 눈물 났다고 하셨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맙습니다. 감동을 주시는 제 추가열 씨. 수요일에 만난 남자. 더위와 처진 기분에 힐링해주는 추가열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네. YTN 라디오다운 코너를 좀 함께 해볼까 네. 합니다. 매일 진행하는 이 시각 헤드라인이 있어요. 저희가 YTN이다 보니까 속보를 놓칠 수가 없어서 네네네네.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고 있는데 네. 오늘은 추가열 씨와 사이좋게 나누어서 전해드릴까 합니다. 어, 정말 저 노래보다 더 약간 처음인데. 자, 추가열 씨 뉴스 지금 원고 가지고 계시죠? 한번 읽어보셨나요? 네, 읽어봤고요. 네. 정말 이거 뉴스는 정말 정확하고 공정하며 정확한 발음을 또 해야 되는데. 많은 기대를 네. 가지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와이틴이 전하는 이 시간 헤드라인입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4시와 4시 20분쯤 잇따라 스커드 추정 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서해에서 동해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아시안게임에 응원단을 파견하겠다며 남북화해를 강조하면서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태풍 너구리가 북상하면서 제주도에는 태풍경보가, 남해 먼바다에는 태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제주도에는 최고 200mm의 폭우와 함께 강풍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던 별장 성접대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연루된 이 사건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여성이 동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이 자신이라며 재수사를 요구하는 취지의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끝난 것으로 보였던 수사가 새 국면을 맞을지 주목입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호텔에서 40대 남성이 분신 자살을 하겠다며 어제 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 11시간 가까이 소동을 벌였습니다. 놀란 투숙객 190여 명이 급히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박 씨가 이처럼 분신 위협을 한 것은 호텔이 성매매 알선으로 적발돼 영업 정지되자 호텔 이사장이 주점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김 후보자를 부적격자로 보고 반드시 낙마시킨다는 입장이어서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청문회 가운데 여야 공방이 가장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월드컵 소식입니다. 오늘 아침 브라질과 독일의 4강전 보셨습니까? 브라질이 안방에서 전차군단 독일의 7골이나 허용하며 참패를 당했습니다. 독일은 12년 만에 월드컵 결승에 진출했고 클로제는 통산 16번째 골을 넣어 월드컵 최다 득점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지금까지 YTN이 전하는 이 시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네, 추가열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떠셨어요? 그 헤드라인 해보시니까. 정말 위대한 아나운서. 정말 대단하다. 의외로 너무 잘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아, 전 정말 그 노래하면서는 이 정도는 아닌데, 전 진짜로 그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DJ 하는 듯한 느낌에서 갑자기 뉴스를 진행하시면서 180도 이렇게 확 변해서 정말 공정하고 정확하게 네. 정말 놀라웠습니다. 아, 근데 굉장히 새로운 모습을 본 것 같아서 존경합니다. 앞으로 또 소재에 손님 오시면 반드시 같이 해야겠다 생각이 드네요. 아, 노래 더 준비했는데 진짜 아쉽네요. 다음에 또 불러주시고요. 네. 네. 다음에는 좀 팝송도 좀 해드리고 그러고 네. 싶어요. 워낙 다양한 연령층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연령층에 맞는 팝송 좀 준비할게요. 네, 시간이 참 짧네요. 수요일에 만난 남자의 힐링 보이스 가수 추가열 씨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신곡 잠깐만요도 아주 많은 사랑 받기를 바라겠고요.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간단하게.
네,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그때 좋은 라이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정답 발표해야죠. 오늘의 정답은 골무였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요, 화장품 2종 세트는 4273번님, 시골에는 아직도 골무가 있다면서 작년에 돌아가신 어머님이 그랬습니다 라고 하셨고, 퓰리처상 사진전은 7001번님, 그리고 4561번님 드리겠습니다. 거장신화책 받으실 분은요, 9561번님, 그리고 꽃보다 댄싱알배는 6569번님, 4459번님 드리겠습니다. 자, 뉴스FM 김미선입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고요. 마지막 노래로 추가열 씨의 노래 행복해요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 인사드리고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작가의 품격 송경순, 기술 일산땡 안웅진, AD 페피 권보영, 제작진행의 정답 저 김미선이었습니다. 숨 쉴 수 있어서 알아볼 수 있어서 만질 수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말할 수도 있어서 들을 수도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이 중에서 하나라도 내게 있다면 살아있다는 사실이죠. 행복한 거죠. 살아있어 행복해. 살아있어 행복해.